자, 페이지 56페이지 진행합니다. 먼저 C엔터를 이용해서 가운데 R값 22.5 하나 원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수평선 두 개를 하나 그려주시겠네요. 자, 먼저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밑에 4분점 이용해서 가로 방향으로 70mm 선 하나 그려주시고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70mm 하나 또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두 개의 선. 그 다음 여기는 120도로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선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러면 라인, L 엔터. 원의 중심점 클릭하고, 골뱅이. 거리감은 22.5. 꺽쇠, 각도는 120도. 이렇게 해서 대각선 그려줍니다. 그럼 다 됐으면 ESC 눌러서 원위치 시켜주고, 트림 명령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 끝냈고요. 그 다음에 다시 L 엔터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끝점 있죠? 끝점을 이용해서 위로 117.5만큼 이동합니다. 117.5만큼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옆으로 105만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략 형상만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추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원호의 중심 기준으로 해서 또 R값이 뻗어나가는 게 있어요. 두 개 뻗어나갔네요. 그죠? 하나는 R40 하나 뻗어나갔고 또 하나는 R50이 또 추가로 뻗어나갔습니다. 두 개. 그 다음에 R40부터 좀 수정을 좀 할까요? R40 같은 경우에는 트림 명령어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잘라줘야겠네, 그죠? 이 부분 잘라줘야 되고 이 부분은 아직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50 부분도 마찬가지로 형상을 만들어 주시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각도 하나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L 엔터 원호의 중심점 찍고 상대 극좌표 골뱅이 거리는 50 거리는 50에 꺽쇠 각도는 45도로 해서 대각선 그려줍니다. 다 됐으면 이제 트림을 할 수 있겠죠? 여기 경계선 잘라주시고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완성이 가능한 거죠. 다 됐으면 옵셋으로 해서 5mm씩 바깥쪽 안쪽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클 명령을 이용해서 원을 연결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 완료시켜 주고요. 트림은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밑에 원 3개 있죠. 이 원 3개도 그려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 3개도 마찬가지 옵셋을 이용해서 10mm 5엔터 10엔터 하신 다음에 10mm 그 다음 5엔터 15엔터 하셔가지고 15mm씩 간격을 띄워주시고요. 다 띄웠으면 서클 명령을 이용해서 C엔터 자 교차점 안 잡히네요. 그죠? 자 교차점 안 잡히면은 오스렉과 제가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 싶으면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Shif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교차점을 그 인터섹션에 써있는 거 있네요. 요 교차점을 선택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차점을 잡아주시고 직경 얘는 몇 파이냐면 그 왼쪽 상단에 보시게 왼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 7-파이10이라고 있죠. 요게 파이10이 10개 있다는 아니 7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파이10이 7개 그러므로 개수를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그죠? 그럼 여기도 파이 10이 된다는 뜻입니다. R5를 넣어줘가지고 10자리 원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나머지 3개 다 완성시킵니다. 자 이럴 때는 Shift 키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오스랩 가셔서 설정에 가셔서 이걸 체크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교차점 그래서 교차점 총 3개 원 그려줍니다. 다 됐으면은 필요없는 보조선도 싹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 자 그 다음에는 여기를 좀 완성시켜 볼게요. 여기 이 부분 그러려면은 거리값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리값 기준으로 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라인 명령, 이건 이제 보조선 역할이에요. 보조선.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자,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4분점 있죠? 4분점을 끝점을 찍어서, 왼쪽으로 75mm 이동해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위로 43.5를 이동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시켜주신 상태에서 외형선을 이용해서 끝점 찍고 연결, 교차하게끔 서로 엇갈리게끔 서로 그려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다 잘라주시면 이 부분 완성된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상단으로 갑니다. 이쪽 부분. 이쪽 부분도 필렛 먼저 줄까요? F 엔터. R 엔터, 25 엔터 주신 다음에 이 부분 필렛을 줍니다. 필렛이 끝났으면 또 마찬가지 원 두 개, 그 중심선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5 엔터, 27.5. 해서 먼저 선 하나 그려주시고, 5 엔터, 15 엔터. 하나 그려주시고, 5 엔터, 20 엔터. 두 개를 그려줍니다. 자, 이 선이 좀 짧죠? 짧을 경우에는 익스텐드 기능, EX 기능을 이용해서 EX 엔터, 그 다음에 경계선 엔터, 경계선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에 짧아진 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EX 엔터, 경계선 클릭, 엔터, 그 다음에 클릭. 그럼 다 됐으면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원 두 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원 똑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밑에 거 카피를 이용해서 불러와서 하나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 두 개도 완료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서 이 부채꼴 모양 요거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요. 간격을 띄워주셔서 작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얘는 먼저 우선적으로 요 보조선을 하나 또 그려야겠네요. 보조선 그려주고 요 끝점에서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직교 모드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mm만큼 옵셋 해주시면 되겠네요. 5 엔터 30 엔터 하셔가지고 30mm만큼 간격 띄워주시고 그럼 여기 교차점을 이용해서 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네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옵셋도 해줘야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조선 만들어주시고 다시 5 엔터 숫자 5 엔터에서 안쪽으로 5mm 5mm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도 길게 늘려주시는데 선 늘릴 때는 F8번 또 직교 모드를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늘려주시는 게 수평선으로 반듯하게 갑니다. F8번 눌러가지고 길게 선을 좀 늘려주신 다음에 요 교차점 요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선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진행. 자, 먼저 C 엔터 하셔가지고 이 교차점을 이용해서 R3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R3짜리 원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 명령 L엔터 치신 다음에 R30의 중심점 또는 교차점 직선의 교차점을 이용해서 골뱅이 상대 극좌표 거리값은 30꺽쇠 각도는 60도로 해서 형상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수정 트림을 이용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다 잘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지겠죠? 여기도 필요없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 얘는 다시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다 됐으면 한 번 더 C 엔터 그 다음에 끝점 찍고 이번에는 20 엔터 원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또 트림으로 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죠. 여기도 완성.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 자, 마지막 부분도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왼쪽 끝점을 찍고 직교 모드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20mm만 골라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끝점 찍고 27.5만큼 내려와 주시면 돼요. 현재 요 모서리는 필렛으로 잡혔는데 필렛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그거 필렛 무시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필렛 F 엔터 15 엔터 R 엔터 R 엔터 15 엔터 하셔가지고 여기 필렛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뜻입니다.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로 5 엔터 10 엔터 하셔가지고 여기 보조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5 엔터 20 엔터에서 한번 더 만들어 주시고 끝났으면 카피 명령어를 이용해서 원을 클릭을 해서 여기 두 군데다가 또 마찬가지로 원을 그려줍니다. 그럼 다 됐으면 끝난 거죠. 이제 필요한 노선 지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56페이지 완료를 시킵니다.